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교통편은 1호선 주안역까지 도보 5분이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총 2개도 19층 건물의 132세대 현장입니다. 주안역도 가깝고요. 학세권도 가깝고요. 이쪽 인천 미추홀구 쪽은 아파트 등기가 많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등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개동 아파트 등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입주금은 4천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지하주차장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 빠르게 전시현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금 전시현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신발장의 오른쪽 키 큰 장으로 3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크벽지 마감처리 잘 들어가 있고요. 내려서 스위치 버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누르시죠.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를 안 걸렸나 모르겠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부터 먼저 재봐 드릴게요. 거실 사이즈가 무려 3600 나옵니다. 3600 나오는 거실 사이즈고요. TV 아트홀 자리, 회색 타일 마감 처리 고급스럽게 잘 해놨습니다. 대형 TV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4인 소파가 아니라 6인 소파까지도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실크벽지 동일하게 시공 잘 해놨고요. 자, LG 브랜드로 대형 시트 이용권 잘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천장을 시공하다 보니까 높은 층으로 자랑하고 있고요. 바닥을 전체적으로 강화마루로 좀 해놨습니다. 자, 주방을 봐보실게요. 주방은 살짝 분리형입니다. 자, 기역자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딱 식탁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가로 또는 세로 4인 식탁 자리 확보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조금 아쉽게 2단 냉장고만 자리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도 넓고 깊게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현장에 오시는 담당자분도 실제로 이렇게 주방 TV로 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기본 옵션 잘 넣어드렸습니다. 환기창까지 있어서 납품 효과도 있고요. 자, 요래때는 상고 가스쿠탑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가로, 세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환기창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네, 첫 번째 안방인데요. 어우, 3400각 3400입니다. 정 사각형 반듯한 첫 번째 안방이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안방에도 채광이 잘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방에도 시트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아담하지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세면대, 수건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쪽에는 화재 대피 공간까지 잘 마련했고요. 바깥쪽은 실외기실까지 완비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요. 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700 나오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방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관 옆에 있다 보니까 성인 남성분들이나 드레스 뭐 컴퓨터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요. 주방 옆에 있는 방입니다. 네, 주방 옆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2800 나오는 방이에요. 사이즈 다 잘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옆에 있는 방 환기창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드렸어요. 바로 옆에 보시면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에 욕조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기부터 해서 선반,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아요. 19층 건물 132세대 현장이었습니다. 주안역 도보 5분으로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아파트 등기가 많이 없고요. 오피스텔 등기가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아파트 등기 찾는 분들은 빠르게 영상으로 전화 주시면, 아직 로얄청수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렴한 입주금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